그래, 두 분 내외는 잘들 지내시고. 예, 뭐. 근데 저희 주인 어르신과는 잘 아시는 사이십니까? 그럼, 잘 알지. 어, 요즘 그 두 부부 금실이 지금도 좋으시나? 아, 아니, 아니. 그 혼인을 한 지 열애가 됐으니 아, 뭐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려나? 아닙니다. 부부싸움이라뇨. 싸웠네? 싸웠어? 그래, 싸웠어. 하, 그게 말입니다. 네, 이놈! 네, 이놈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네 맘대로 집에 들여 지금 뭐하는 것이냐? 아, 잘 아시는 사이시라고... 리신데 주인도 없는 집에 이리 들어와 무례를 범하십니까? 아,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야. 아니 대감, 여긴 어찌? 인사드리게, 이쪽은 엄명을 받자꾼 김용순이래. 염씨 부인의 사건은 염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어사 김응순이 사건 조사를 맡게 됐다. 김응순은 먼저 염씨 부인의 상태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래 어떤가? 정신이 돌아오겠느냐? 나리, 의술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술내로 깨어나야 하는데. 이 맥이... 말해보게나. 그때... 왜 그러는 거야? 정신이 돌아오는 기까? 얼마 후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이 일어난 건 보름 전이랍니다.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부인, 주무시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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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구야 너! 내가 왜... 아니... 도둑의 정체는 놀랍게도 친구 윤우신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조창과 친구 사이라고 하던데 왜 친구 집에 가 돈을 훔쳤는가? 훔친 게 아닙니다. 염씨 부인이 준 겁니다. 남편도 집이 없는데 그 야심한 시각에 왜 남의 집 부인을 찾아가 돈을 받았느냐 말이다. 저인 서로 은혜하는 사이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조우창과 혼인하기 전 저희 두 사람은 이미 정인 사이였습니다. 저 같은 건 잊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같이 도망갑시다. 단 내가 못난 다시요. 우리 집안이 조금만 나았어도. 낭자, 낭자. 행복하길 바래 포기했던 건데 그때 강제로라도 끌고 도망갈 걸 그랬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된 옛 정인을 못 잊고 있었던 윤우신. 자넨 왜 아직도 혼인을 안 한 겐가?